안녕하세요. 재밌는 역사 TV, 제 역사 TV입니다. 오늘도 환단고기 박살내는 영상 3편인데요. 뭐 환단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. 신시 개천경 본이. 자, 이거는 일단 1942년경에 이율이 본인이 썼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. 이 신시 개천경 본이 안에는 태백일사, 그러니까 환단고기 하나에 구성하고 있는 책이죠. 태백일사 등이 들어있는데요, 내용으로.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? 태백일사의 내용과 신시개천경 본의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. 뭐 하나 정도 살펴보면, 자, 신시개천경 본의에는 적구다국은 또한 구막한국이라 칭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, 태백일사에 보면 적구다국은 혹은 매구여국이라 칭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. 같은 역사를 했다면 어떻게 20, 30년 사이에 나라 이름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? 또 신시개천경 본의 안에는 어찌된 일인지 출전을 태백일사라고 했는데 태백일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. 자, 이런 내용이 있어요. 태백일사에 가로되 한국이 옛날에는 서자촌에 있었으니 환웅이 서자촌에서 일어났느니라 라는 시작으로 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태백일사에 없습니다. 아마 뭐 소설을 쓰다 보니 이것저것 막 손으로 끄적이다 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썼겠죠. 뭐 이유님이 썼다고 하는 이 환단고기는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원본이 없습니다. 원본은 잃어버렸다고 하죠. 참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고요. 자, 신시개천경 본의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 태백일사에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여러분 아직도 환타지 소설 환단고기를 믿으십니까?